안녕하세요, 찐사TV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날 때 한 번씩 코를 풀죠. 코 안에 먼지가 있거나 알러지가 있어 코가 간지럽고 콧물이 차 있을 때 이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코를 푸는 것은 당연한 행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코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양쪽 코를 다 막고 푸는 것이 아닌 한쪽 코는 막고 반대쪽 코는 열어둔 상태에서 번갈아 가면서 코를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코를 더 이상 풀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지속되거나 나타난다면 코를 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코를 풀어도 시원하지가 않고 계속 코가 막힌다면 풀지 않고 가만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코가 막힌 상태에서 무리하게 코를 풀게 되면 코 안의 점막들이 자극이 되어 더 붓게 되고, 코를 풀면서 압력을 주는 행위가 더 코를 막히게 만들어 악순환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계속 코가 막힌다면 약물 치료나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증상을 호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코와 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혹 코를 풀었는데 귀가 먹먹할 경우에는 코 안 점막들이 많이 부어 있어서 코를 풀 때의 압력이 귀로 다 전달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콧물의 염증이 귀로 넘어가 중이염이 생길 수 있으며, 중이염의 증상으로 귀가 먹먹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호전될 수 있지만 귀 먹먹함이 지속될 경우에는 꼭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끔 코피가 몇 주 몇 달 동안 난다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 대부분은 샤워할 때나 세수할 때 코를 세게 푸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코 안에 미세한 점막의 손상으로 코피가 났는데 코를 풀면 압력이 더 가해지게 되고, 미세한 점막들이 아물 수 있는 시간을 안 주기 때문에 계속 코피가 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코피가 날 때에는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한 안용고를 사용하여 코 안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고, 며칠 코를 절대 풀지 않는다면 자연스레 점막이 아물 거예요. 코 수술 후 주의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게 수술 후 1, 2주간은 코를 풀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코를 풀 때 생기는 압력으로 인해 수술 부위에서 피가 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코 안 딱지들이 답답하여 코를 풀었다가 피가 나게 되면 단순 코피가 아니라 응급실을 가야 할 정도로 심한 코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절대 코를 풀지 마세요. 오늘은 코를 풀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같이 건조할 때 111 코세척 고려해보시고, 감기에 걸린 분들 많으신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 안녕.